이 사진 두 개는 제가 인터넷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열역학에 대한 그런 사진을 두 장을 이렇게 같은 사진이지만은 시간별로 나눠진 그 모습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첨언지 뜨신 물과 찬물 또 뜨신 공기와 찬 공기를 이렇게 동시에 양쪽에서 엮는다면은 이렇게 좌우로 찬 것은 우측 뜨신 것은 좌측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지 가지고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은 이찬 것은 밑으로 이 사진과 같이 밑으로 평행선을 이루면서 깔아앉고 뜨거운 그 붉은색은 찬 것보다 뜨겁고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고 이 사진과 같이 이 상하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첨언지 이어면은 좌우로 양으로 대체되지만은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뜨신 것과 찬 것이 이렇게 청으로 이렇게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사진을 보면서 아궁어의 하열, 뜨거운 아궁어의 하열, 아랫목에는 주로 그 뜨거운 그 영역이고 윗목에는 냉기와 습기가 있는 찬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찬 영역과 뜨신 영역이 서로 싸워 대질리면서 싸움에 있어서 뜨신 영역이 고래 속의 찬 영역을 이긴다면은 그 구두를 잘 놓은 방이고 방이 윗목까지 다 습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궁어의 하열이 그 윗목으로 빨리 이렇게 가게 해가지고 윗목으로 깊이 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요사이 그 제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기 습기는 어떻게 하면은 개자리로 깔아앉혀가지고 자침반을 해서 아예 밖으로 빼버릴까? 이것도 제가 연구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렴 구두의 여덟 가지 기법을 이용하면은 그 아궁의 깊이 힘 있게 미는 역행의 기법과 또 습기 냉기를 아예 원천적으로 상시로 빼버리는 여섯 번째의 자침관 그런 기법을 두 가지만 응용해도 이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의 냉습에 저촉이 되지 않고 깊이 빨리 들어가가지고 반듯하게 뜨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렴 구두에 있어서는 불을 미는 방법에 있어서는 무조건 아궁의 구조라든지 구두장 놓는 구조라든지 또 습기열을 없애는 그런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아궁의 하열이 식지 않고 또 운목으로 손살같이 갈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느냐 또 고려 속에 깔아앉는 무거워서 깔아앉는 냉기와 습기는 어떻게 하면은 그 열기에 저촉이 되지 않고 그 고려 속에서 그 밖으로 항시 빼내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두를 놓는 목적은 위에 뜻은 따뜻한 이 열청만 이용하자는 것이지 냉청은 이용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을 식지 않고 고려 속 깊이까지 빠른 속도로 가야만 감절이 적고 방이 뜨시기 때문에 파련의 기법을 응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